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다리가 좀 아픈 관계로 앉아서 강의를 합니다. 똑같아요. 네. 제가 한자 강의를 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명략을 공부하게 되면요. 명략 자체가 한자니까요. 그리고 이 한자 역사는 신석기 시대니까 4000년 전 역사라 그래요. 명략은 그 이후의 역사가 되는데, 지금 현재 명략을 하시는 분들이 한자가 어렵다는 그 하에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자를 알고 나서 명략을 합성을 시키면, 명략의 원리를 갖다가 아주 심오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옛날에 대학에서 한자를 가르치고 대학생들하고 강사를 양성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명략하신 분들한테 한자를 좀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열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 첫날인데, 이 한자를 하기 전에요. 한자의 구성 요소와 한글의 구성 요소를 알게 되면 한자가 얼마나 쉬운지를 알게 돼요. 사실은 한글이 더 쉽지만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고, 그것을 알고 나서 이제 한자를 한 글자씩, 전체적으로 한 글자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게 되면 한자 전체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안 걸려요. 우리 명략에서 한자가 필요한 게 통상적으로 한 400자에서 500자? 그럼 그게 파생되는 게한 1000자 정도 넘는데요. 그 정도는 명략은 한자 전체를 해석을 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명략의 단계가 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한자가 들어가기 전에 한글의 구성 요소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한자를 하면 더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 있어가지고 제일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이거부터예요. 각 요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게 앞에 있는 초성, 요걸 초성이라고 그러죠. 통상적으로 요걸 중성, 모음, 그리고 요거 종성, 받침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은 요세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자는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한글을 알고 나서 한자를 알게 되면 한자가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글은요, 지금 이렇게 한 글자만 났지만 이게 얼마나 합성되는지를 보시면 기가 막힌 현상이 발생해요. 제가 지금 각을 써줬는데요. 자, 이제 처음에 이걸 우리가 기역, 자음을 한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한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자모자라고 얘기합니다. 자모자는 자소라 그래요. 자소 글자의 가장 기초.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글자가 합성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대로 초성 중성으로 하면 가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세 개가 합성돼서 한 글자. 우리 한글은 음만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면 여기다가 기역을 또 넣으면 쌍기역이 돼서 깍이 됩니다. 두 번째 발음이 나와요. 이걸 두 번째 자모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를 또 넣으면 깨게 돼요. 실제로 이런 상태가 발생하고요. 여기다가 요거 또 하나를 넣으면 깨근 깨긴데 조금 어려운 깨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실제 글자는 없지만 여기다가 이것까지 만약에 또 넣게 되면 이렇게 합성이 돼서 한글 자체가 합성 글자로 만들어지게 되세요. 이게 끝입니다, 한글은. 그리고 한글은 음만 줘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이런 식으로 한자도 합성이 되는데, 처음에 우리는 여기서 기역이라는 음만 갖고 왔지 뜻은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한자 제일 먼저 배울 때 처음에 쓰는 게이 한일자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한일자라는 자모자를 배웠는데, 이 글자를 우리가 배울 때 처음에 어떻게 보냐, 한일 이렇게만 배워요. 한 가지밖에 안 배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합성자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한일자가 보통 평균 갖고 있는 우리가 훈이라고 그러죠. 뜻이 보통 5개에서 1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한 글자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한자를 쉽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합성할 때 어렵게 되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우리가 쉽다 그러는 거, 한일 두 이를 얘기해요. 두 개라 그러죠. 두 이 이렇게만 돼요. 근데 이 한일의 뜻이 다섯 개만 일단 알아도 이 두 이는 그 이상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한일은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으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 가면 이게 하늘이 되고요. 또 다음에 네 번째로 가면 땅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가면 사람이 돼요. 그럼 이것 자체가 지금 다섯 개의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성시켰을 때 두 이자 그러면 숫자로 우리가 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담긴 뜻은 아까 말한 한일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두 이가 되면은 하늘과 땅이 돼요. 그럼 두 사람이라는 개념, 두 가지라는 개념 이렇게 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합성을 시켜요. 우리가 제일 한자 배울 때 쉽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석삼자로 보면. 그러면 이제 아까의 일의 개념으로 가면 천지인이 됩니다, 이게. 그렇게 보통 석삼을 천지인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의미를 갖다가 다른 각도까지 좀 한 차원 높여서 철학적인 의미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서 이런 글자들이 합성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넉사자가 나와요. 우리 제일 쉽다는 것만 지금 해주는 건데 제일 어려운 글자예요, 이게. 넉사자도 원래는 이렇게 애우리자라 그러는데 부수자로. 그리고 여덟 발자가 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1, 2, 3, 4, 5까지만 알아도요. 이 5까지의 다섯 개의 뜻을 알아도 한자의 구성요소를 합성된 요소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거, 기초지만 가장 복잡한 글자들, 그리고 나서 한자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1, 2, 3, 4, 5만 했는데 이제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요. 쉽다는 개념을 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한자 우리가 이 명리학을 할 때 명리학의 명자를 잘 보시면 알아요. 지금 명자 이렇게 씁니다. 천천히 쓰면 이래서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게 몇 글자가 합성이 된다면 이제 자문자라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막 합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게 위에 있는 거 이거 5글자부터 알게 돼요. 이게 굉장히 한자에서 8만자 안에 들어가는 글자인데 이게 원래 이렇게 써요. 이렇게 들립자가 되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빨리 쓰면 이렇게 쓰죠. 들립자가 됩니다. 이건 아시죠? 들립자라는 거. 이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와서 갈라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한자에서 그래서 들어오다 이런 뜻이 되고 이 들립자에서 이게 한일자를 넣어주면 세 개가 모이는데 이렇게 해서 자모자가 이렇게 돼서 모을 집자라는 자모자가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와서 삼각형으로 모으다를 완벽하게 합성시키는 겁니다. 세 개를. 그러니까 이 글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모으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우리는 이게 어디다 입구자 쓰면 합자가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때 그냥 쓰기만 했어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씁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람인자식으로 써요. 어떤 사람은 사람인자 아니고 똑같이 이렇게도 써요. 근데 이건 뜻을 모르고 쓴 거예요. 근데 이 뜻을 아는 사람은 입자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다 안에 꺼져나간 모습 이 거꾸로 쓰면 이제 두가 다 아자가 되는데 이래서 이것이 집자라는 걸 알아버리면 이것에 합성되는 글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부터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제가 우리 명략에서는 천간지지 22자죠. 천간 가불병정 무경신민기 10자하고 자칙면제놈이 신유술해 12자에서 22자 그 천간 지지 네 글자죠. 천간 하늘천자에다가 방패간자 쓸 때 그리고 지지 땅지자에다가 가지지자를 써요. 지탱한 지자를 가지지자 쓰는 그 네 글자부터 알게 되고 그다음 사주 팔자 그러면 사와 기둥지자 여덟 팔자와 글자 자자를 사주 팔자의 그 네 자도 뜻을 알아야 돼 원래. 그러고 나서 이 과정을 풀어주게 되면 우리가 천간 지지를 안다고 하지만 그 글자가 갖고 있는 철학을 모르고 우리는 명략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외웠죠, 그러니까.
보통 이 명예가 강의를 하실 때 그런 말씀들이라 그냥 막 이걸 흘렸어요. 근데 사진을 써줄 때 정확히 써줘야 돼요. 근데 모르니까 흘려 쓰는 거죠. 마치 초서식으로. 그럼 그렇게 되면 어려워져요. 근데 알고 쓰면 전혀 다른 각도가 납니다. 지금 제가 제일 어렵다는, 사실은 쉬운 글자가 제일 어려운 글자, 이 글자가 사실은 되게,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모을 집자를, 이 모으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직접 모으는 거죠. 모이다가 아니라 내가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모으다. 그래서 이렇게 모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들이에요. 자, 그럼 거꾸로. 이 지금 명자만 생각하는데, 이건 해석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한 글자씩 할 때 다 할 때 될 텐데요. 이 거꾸로 한자가 되게 재밌는 게, 이 모을 집자 할 때 제가 들립자를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저 위에서 아래로 들어오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180도 이렇게 회전을 시켜요. 한자는 그게 많습니다. 180도 회전시키는 게. 180도 회전시키면 이렇게 Y자, 영어로 같이 Y자식으로 돼요. 근데 이거 두 가닥 아자라 그러는데, 위로 나가서 위로 이렇게 두 개를 퍼지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이제 합성자로 다 나오게 되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매울 신자 할 때요. 신금 할 때, 이 신자도 이렇게 정확히 써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닥 아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한자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패간자를 쓸 때도 이렇게 우리가 쓰는데, 이것도 실제로 합성자를 원래 각골 문자라든가 그 다음에 글자를 보면 한자가 이렇게 발전된 과정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옛날에는 이렇게 안 썼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글자가 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자가 구성될 때 중국 사람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물론 한자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이 중국 애들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한자에서 옵니다. 한자는 항상 좋은 뜻이 있으면 반대로 나쁜 뜻이 있어요. 부정적, 긍정과 부정이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간자를 우리가 쓸 때 쉽게 이렇게 씁니다. 그냥 천간할 때 이렇게 쓰죠.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원래 이렇게. 이것은 뚫다의 의미가 있어요. 방패의 원래 의미는 막다의 의미죠. 근데 뒤로 가면 뚫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하다 뭐 이런 뜻이 나오는데, 이걸 배우지 않고 우리가 천간을 써서 그냥 외웠어요. 근데 원래 천간의 의미가 하늘천자의 의미와, 이게 하늘만 알지 다른 뜻을 모르고 있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한 글자씩 할 때 하겠네. 천간의 의미는 이 간이 원래 이 줄기간자를 획질 줄기간자를 갖다가 줄여서 지금 방패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글자 자체가 막다 이런 뜻이지만 뚫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간을 할 때 갑을병력 무기경신 임계를 하는데, 실제로 양의 의미를 넣으면 음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양을 강의하는데 실제로 천간에 보면 양이 들어오면 음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역으로. 역순으로 들어와 있는 게 실제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한자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한자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한자를 모르고 그냥 이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명략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단한 우리 한자를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갈라 그러면 많은 시간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강사 양성이라든가 우리 대학생들 가르칠 때는 보통 2천자에서 3천자 가르치는데 한 6개월 걸렸어요. 뭐 다 가르쳐야 되니까 학생들을 위주로 가르치는. 근데 지금 우리 명략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느 정도 기본기는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철학만 주고 간단히 합성되는 과정을 주게 되면 이 한자를 보는 데는 어렵지가 않고요. 그리고 우리 또 명략 한자가 있어요. 명리학에 들어가는 한자는 많지가 않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시면 공부하는데 되게 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
명략의 천간 지지와 그리고 24절기 그걸 뭐 외우는 방법도 간단한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한자 가르치면서 알려드리겠지만 그 관계를 정확히 한자로 이해하면 한자 이 입춘할 때 이 입춘 관계 그 글자가 어떻게 해서 입춘이 되는지 알게 되면 그 계절을 알게 되고 거기에 철학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자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달 정도 되고 나면 한자 글자 합성되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되고요. 우리 물론 명략할 때도 좋지만 사실은 성명학에서 자기 이름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한자예요. 근데 실제로 한자를 우리가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데 풀이를 못해요. 그냥 제가 이름이 이인행인데요. 어지린자, 행안행자 아주 쉬운 한자입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글자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의 예지신 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 오행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인은 동쪽을 얘기합니다. 근데 동쪽을 얘기하는데 왜 인이 동쪽을 얘기하는지 어지린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걸 보면 전혀 달라요. 근데 왜 인이 목으로 와 있냐는 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글자를 이해해 줘야 되는데 제가 제 이름이니까 그냥 써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데 아까 제가 두이자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저는 분명히 둘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의미가 있다. 그럼 여기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석삼자도 아까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천지인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천지인인데 어떤 인이냐는 다릅니다. 왜 다르다는 건 이게 좌변에 붙어 있어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은데요. 이걸 보면 인의 개념을 알게 돼요. 어떻게 만들어진 인이냐 이거죠. 왜 동쪽이 되냐 이거죠. 목이 되는 의미, 목이라는 게 무슨 우리가 물상으로 나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의미가 천과 지의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뭐죠? 이거는 전혀 다른 각도로 보고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나서 세상에 나왔는데 물론 이제 윤회를 볼 때 몇 바퀴 돌고 나오신 분들은 계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진짜 갓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석삼자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임금왕자를 쓸 때 이렇게 써요. 이게 바로 석삼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한자 가를 때 이거부터 제일 먼저 가르치나. 자, 천지인을 뚫을 꼰자라고 하는 부사, 깨뜨려 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정자로 깨뜨려 보다 이랬는데, 천지인을 깨뜨려 본 사람은 옛날에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뜻을 지상에서 이렇게 하늘 볼 때 우리 인간하고 합성되는 관계를 깨뜨려 본 사람 왕이라고 했고, 그거 위에다가 이렇게 뭐 황자를 쓰도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신백자지만 사실은 신백자를 여기서 쓰지만 신백자는 아니에요. 이 왕 위에 황제가 이렇게 관을 쓰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합성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원래는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할 때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부수자를 먼저 가르쳐요. 부수자가 214자가 있는데요. 그거를 부수자를 가르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인이라고 했으면 인간이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수자를 다 합성시킬 때 물수자를 하면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냐. 한강할 때 강자는 강 이 내천에서 모여갖고 강이 되고 강이 또 모여서 하가 돼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수자를 원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은 이거 안 해도 부수자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각 글자마다 일단은 지금 우리 명략을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 아까 말한 천간지지 24 절기 부분을 다 하고 나면 이미 한자에 어느 정도 통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명략 한자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명략 하시는 분들이 글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 주시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걸 오늘 샘플이기 때문에 한 글자만 제가 갖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아, 이것이 한자의 원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글처럼 원리만 알아버리면 나중에 합성되고 가는 거는 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한자 그냥 하늘처럼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제일 쉬운 글자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까 그래서 이건 제일 먼저. 이거 아까 대자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대자는 뭐 조금만 한자 한 사람들도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한자가 있고 한문인데 제가 하는 건 한자입니다. 한문은 문장을 얘기하는 거고 전 글자를 얘기하는 한자를 얘기하는 건데 자, 요명은 이제 어른을 얘기해요. 어른. 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딱 섭니다. 딱 어른이 서갖고 양팔 벌리고 이 머리고 팔이고 다 가랭이 벌린 모양이에요. 이건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모양 이거 아는 건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게 얘가 뭐를 갖고 있냐면 음을 세 개를 갖고 있어요. 다, 대, 태. 제가 지금 똑똑히 안 쓰면서 똑바로 쓸게 이제. 자, 다대태라는 음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거 합성관계라 이해하면 아주 쉽게 가는 거죠. 자, 보세요 한번. 음은 그냥 그렇다고요. 마늘 따, 뭐 이렇게 클 태, 이런 거 나오는데요. 1번이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과정으로 보면 유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자에는, 자전을 좀 찾아보면요. 뜻이 한 25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걸 다 어떻게 외워요? 근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한자가 반대의 뜻이 있다는 게 이게 대표적인 개수예요. 이걸 잘 이해하면, 아, 이제 한자가 이렇게 구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양은 아까 어른의 모양. 자, 크다 그랬어요. 쫙 보십시오. 그리고 쭉 내려가면 21번째에 가서, 오만하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21번째에 가서. 그러면 이 뜻을 이해하면 된다는 게, 자, 크다는 것은 좀 우리가 위대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덩치 큰 사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잘난 척 잘해요. 언제 진짜 잘난 사람이면 내가 봐도 잘났어요. 근데 쭉 가다가 건방 떨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저 사람 진짜 너무 건방져. 그래서 오만하던 뜻이 반대의 뜻이 나옵니다. 인자하다는 안 나와요. 그냥 크다. 근데 정말 제대로 커나간 사람. 인격적으로라든가 덩치라든가 다른 걸로도 큰 사람이고 근데 너무 커서 밑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을 오만하다 이런 뜻으로 나와요.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왜 그것을 보여줘야 되냐면 이게 합성될 때 문제가 생겨요. 합성이 될 때 이게 크다고 그랬고 오만하다 그랬는데 여기다 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거 정도는 아실 수 있어요. 양양자 아시죠? 양. 네? 이 양양자에 이게 합성이 되면, 새끼 양 다리라는 이 글자입니다, 이게. 새끼 양. 어린, 태어난 새끼 양을 보여줘. 이게 새끼 양 다리라고 나와요. 근데 얘가 합성이 되면, 어떻게 변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요. 요게, 이 흑토자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해설체에서 나중에 문자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알겠어요, 이걸. 근데, 새끼 양 다리 이렇게 씁니다. 그러고서 여기다가 시험시험 갈착을 이렇게 써요. 우리가 책받침이라 그러는데, 시험시험 갈착을 입니다. 이 시험시험 갈착이 나오면 한자에서 뭐냐면, 시작하면 끝장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지고, 뭐, 뛰어도 가고, 자빠져도 보고, 걸어도 보고, 뒤로도 백도 해보고, 이래서 결국은, 영어로 할 때 우리 수학 개념은 리미트라 그러는데요. 리미트 제로의 수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도달해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리미트 x가 제로로 수렴한다 그러면 수렴이라는 개념이 간다는 건 제로로 간다는 걸 알죠. 결국은 이 새끼양 달하고 이 시험시험 관측이 나오면 이게 결국은 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새끼가 커서 어미가 돼서 어디까지 가다 이런 뜻인데 여기 아까 제가 큰다는 의미를 넣었고 이걸 사람으로 비교할 때 이 양은 한자에서 양을 들어오면 다 좋은 뜻이에요.
동물만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양자가 들어올 때는 사람으로 비교할 때 아주 긍정적인 뜻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아기가 제대로 된 어른이 돼서 결국은 통달하다는 뜻은 여기서 좋은 뜻입니다. 아주 좋은 뜻이에요. 많은 걸 깨닫다 이런 뜻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런 합성된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그냥 달자를 갖고 탁 휘갈겨요. 근데 천천히 쓰면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처럼 새끼양 달을 알았으면 원래는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것도 이렇게 써줘야 돼요. 원래는요. 실제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천천히 썼을 때 얘기.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흑도자리에서 아까처럼 휘갈겨 쓰죠. 근데 이걸 알고 썼을 때 전혀 다릅니다. 우리 공부할 때도 이거 이 한자를 아는 상태에서 천간 지지를 자기가 알고 천천히 쓰면서 그 뜻을 이해하고 쓰면요. 이게 영리학의 철학이 보입니다, 이게. 실제로. 간단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주기 위한 과정인데요. 제가 지금 통달을 달자 하나만 넣었지만도 벌써 이게 몇 자가 합성된 건지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걸 그냥 외워요, 그냥. 통달을 달. 아까 제가 흑도자를 썼지만, 잘 보세요. 이게 아까 큰대자로 변형된, 큰대가 이렇게 온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흑도자를 우리가 목화 토금수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화 토금수를 하는데 이 토자는 가운데를 보여주잖아요. 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글자가 나온 철학이 있어요. 흑토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흑토자를 했을 때 이게 오행에서 왜 토가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지금 새끼랑 다르게 했기 때문에 같이 들었는데요.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한이를 지표로 얘기합니다. 지표. 땅에, 땅 위에 표. 표면 있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 요거를 지중을 보여준다 그래요. 땅 밑에. 지중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 뚫을 자가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지중에서, 땅 속에서 땅 위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행에서는 이걸 여자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기가 실제로는 토가 여자를 얘기합니다. 이 황색이라 그럴 때 이 토를 얘기하는 게 이 왜 이게 토가 중앙이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잘 보세요. 모든 생명이 생물체가 땅에서 나오죠. 결국은 솟아오르는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의 철학이 진짜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으로 오는 게 이 흑토자의 의미만 알아도 전혀 다른 각도의 뜻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와, 이게 우리 지구에 전체에 살아나 있는 생물들이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뭐가 됐든 인간이 됐든 이게 올라오는 모양. 그래서 이것은 토라는 의미가 생명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자인데 우리가 천간 십이지지를 할 때 이 뜻을 정확히 하지 모르고 배워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이 명량 하시는 분들한테 철학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게 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 강의를 하게 되는 이유도 저는 사실 서고당 우리 선생님들 저도 강의를 많이 듣고 하는 걸 봤는데 선생님 강의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여기에 한자만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명략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한자의 철학을 빨리 배울 수만 있으면 터득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걸 터득할 수만 있으면 완전 마스터할 수 있으면 최고의 공부가 되지 않겠나 명략하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감히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한 글자씩 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시게 될 텐데 오늘은 그냥 제가 준비를 절로 안 한 상태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제가
제가 조금만 공부한 건데, 많이는 못했어요. 조금 한 건데, 저는 지식은 공유하는 거라고 항상 제 철학으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은 지금 한, 이거 공부한 지가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것을 제가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드리려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려고 한 것이니까, 제가 이제 펼치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